첫 번째는 4분 만에 펑, 두 번째는 10분 만에 곤두박질. 하지만 세 번째는 다르다고요? 14일 오전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위한 세 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. 스타쉽은 현존하는 로켓 중 가장 크고 힘도 세다고 하는데요. 길이는 무려 120m로 누리호의 3배 크기죠. 목표 지점에서 벗어난 곳에 추락하면서 완벽한 비행은 아니었지만 가장 난관인 대기권 돌파와 궤도 비행에 성공하면서 중요한 장벽을 넘었는데요. 비행 종료 후 머스크와 나사의 빌 넬슨 국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. 화성 여행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스타쉽은 올해 6번의 추가 발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몇 년 뒤 화성 여행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닐 것 같습니다. 이 가방들 보통 가방처럼 보이지만 손짓 한 번이면 방탄조끼로 변하는 방탄 가방입니다. 자유의 나라인 미국은 모든 것들이 자유지만 이 총기 사용마저 자유인데요. 미국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자 불안을 참지 못한 학부모들 사이에서 방탄 가방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미국에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총기 난사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. 작년에만 400건 이상, 이로 인한 사망자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방탄 가방이라고 해도 부모님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된 것이죠. 심지어 교실 안에 방탄 대피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권총부터 소총까지 막을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진 칠판이 평소에는 일반적인 칠판으로 쓰이다가 총격이 벌어지면 순식간에 대피소로 변하죠. 새학기를 맞아서 어떤 예쁜 가방을 살지 찾아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튼튼한 방탄 가방을 살지 알아봐야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요. 이 방탄 가방만으로 아이들이 총격 사건에서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?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See you, 안녕!